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보다 71.87% 폭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습니다. 보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손보사를 상대로 한 분쟁 조정은 2013년 13,183건에서 15,698건으로 19.1%, 생보사 상대 분쟁은 13,470건에서 14,539건으로 7.9% 각각 늘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의 소송 제기가 증가한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반면 신청인들은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관련 줄소송이 이어지자 다음 달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했습니다. 7월부터는 보험 계약 단계에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사례를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